됐네요. 오늘 약간 낯설으실 것 같아. 여기 앞에가 색깔이 핑크인가요? 이게 또 핑크가 왜 이런 핑크가 또 나왔지? 이러고 업그레이드 돼서 업그레이드 돼서 나온 핑크입니까 이거? 네. 땡 틀렸습니다요. 미다무님, 은경대박님, 석다인경님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조선희님, 영원한사랑님, 앵과꽃꽃님, 비플라님, 하련님, 제이롱님 감사합니다. 새색시 같아요? 그래요. 제가 새색시대 입는 색깔인 것 같아 진짜로. 보통 되게 시꺼먼 색 입는다고 맨날 오감독한테 혼나요. 조심사자처럼 맨날. 아 진짜 내가 까만 옷을 입고 놀이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이 노는데 이렇게 지나는데 어떤 애가 내가 그날 까만 모자 쓰고 까만 원피스를 입고 까만 백을 들었어. 그래서 지나가는데 어떤 애가 아 마귀 할머니다. 거기다 빗자루만 타면 완전히 마귀 할머니였어. 그치. 모자도 이렇게 책 있는 거 막 써가지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막 애들이 지나가는 데 좀 신경 쓰이더라고. 애들이 나오면 또 마귀 할머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러고. 그리고 오늘 무슨 이벤트가 있냐. 제가 이벤트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 하나로. 속은 똑같습니다. 내용물은 똑같아요. 근데 오늘 요 색깔에 한해서 30%를 디스카운트 해드리겠습니다. 소진해 버리려고. 오늘 이 제품이 뭔지는 아시겠지요? 요 시간부터 이제 지금 오 감독님하고 저하고는 네, 할 말이 없어지겠지. 말씀하세요. 제가 오면서 지금 엑스아이존 케어의 리뷰를 써주신 것들을 봤는데 한 60건 정도 쓰셨더라고요. 딱 한 명만 아무 느낌이 없어서 그 별 3개 주셨어요. 그분만 다른 분들은 별 5개 줬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쓰셨는데 정말 아무 느낌이 없으신 분은 관리를 잘하신 분이에요. 이게 따갑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지금 몸에 염증이 나고 있는 거고 아무 느낌 없어요. 건강하신 분이에요. 건강하셔서 그런 거니까 아주 축하드립니다. 세일을 거의 30%를 해주신다고 한 거는 혼자만 핑크가 마음에 안 드신다고 해가지고서 인쇄소에다가 이렇게 이제 원했죠. 이렇게 원했는데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같은가? 하여튼 이렇게 나왔어요. 저같이 좀 양심이 없으면 네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이거 어쨌든 다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도 되잖아. 중간에 그걸 딱 꺾고 이거 엄청 만들어 놨는데 이걸로 바꾼 거예요. 없애고 싶어요. 우리한테는 또 말도 안 해놓고서 말하면 혼나니까 대뜸 지금 30%로 저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아 이거 하는 날이구나 그러고서 나왔는데 자기가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주인이야. 어떡할래. 요즘은 이렇게 커뮤니티에 올라 저희도 커뮤니티 보고 알아요. 아 오늘 이 제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가격은 지금 홈페이지에 변동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따로 얘가 이렇게 뭐 따로 올라가 있고 그러진 않고 주문하시고 요게 이제 끝나면 금액이 만약에 저희가 행사 기간 전에 끝나면은 금액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거고 광고를 하는 입장에서라도 내가 요것만이라도 풀어서 한번 써보실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첫 런칭 때 사신 분인가 봐요. 8시 30분인데 8월 30일 네, 8월 30일 네, 김선땡님입니다. 천연 여성 청결제 다른 회사 제품 대따 비싼 거 잔뜩 사서 쟁여놨는데 야매주비에서 XY 클렌저 런칭하신 데서 또 사봤네요. 처음 쓸 때 엄청 따가웠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시원했어요. 서해부가 밝아졌고 요실금 증세도 좋아졌어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또 쟁일 준비됐네요. 이렇게 써주셨는데 지금 설명을 해달라고 그러셔서 어떻게 다른 건지 이제 보통 이제 Y존의 고민은 이제 간지러운 분 있죠. 냄새나는 분 있죠. 또 분비물 때문에 찝찝한 분, 건조하고 따가운 분, 생리 후 상쾌하고 싶은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안전하고 순수한 천연 식물성 원료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청결함을 유지시켜주고요. 또 체온 상승과 속 탄력을 만들어서 젊음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나이아시나마이드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이 Y존 부분이 까맣게 되신 분들이 있어요. 독소로. 그런 분들은 미백 효과까지도 있어요. 김미진님은 냄새가 없어지고 건조함이 없어지고 치질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좋아요. 오늘도 두 세트 주문하고 갑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태평님께서 지난 여름 유럽 여행 때 화장실을 좀 참고 다녔더니 방광염이 생겼어요. 정말 기분 나쁘게 불편했는데 XY 시리즈 더 많이 자주 사용했더니 병원 가지 않고 괜찮아졌어요. 얼마나 참으셨길래. 요즘은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네. 근데 유럽이요. 화장실이 없어. 화장실이 없어요. 네, 여자들은 꼭 쓰셔야 되고 청소년 때부터 쓰게 하세요. 왜냐면은 지금 아이 때부터 왜 이렇게 생리를 시작하면은 이 생리대가 되게 안 좋잖아요. 어린 아이들 자궁암이 생겨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임신을 못하게 되는 일들이 꽤 많다고들 산부인과 의사들이 그러거든요. 따갑고 아파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거긴 또 더 가기 싫잖아요. 맞아요. 안 가요. 안 가긴 해요. 진짜. 카스걸님 저번에 구입할 때 여행용 상품으로 주셔서 여행길에 꼭 챙겨가지고 다니고 있어요. 두 제품 꼭 같이 쓰세요. 네. 그러니까 청결제를 쓰시고 해결이 안 나는 것들을 도움 주기 위해서 케어를 만든 거거든요. 되게 이제 이야기들을 못하고 이렇게 병을 길러서 되게들 심각하게 길게 애쓰세요. 이제 계속 이 청결제를 써버렸다면은 이 케어를 또 쓸 일이 드물어지더라고. 땀이 차도 남자들 특히 남자들은 습해서 또 문제고 겨울에는 또 더 그렇고 더 그렇고 큰 시장으로 생각하는데 아직들 우리가 교육이 덜 된 것 같아. 우리가 베타크루칸을 일반 기준치보다도 10배를 넣었는데 이거는 항암 및 항염 작용, 면역력 강화가 된다고 FDA에서 인정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디판테놀은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해서 진정 효과도 있고 해서 이것도 기준치 한 10배 넣었어요. 그리고 아데노신을 넣었는데 이것도 피부 탄력 강화 및 주름 개선이 됩니다. 이것도 10배를 넣었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도 피부 미백 효과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가지 특별한 성분들을 일반 기준치보다 10배를 넣었습니다. 무화학, 알코올, 무색소, 무향신료, 또 계면활성제, 천연계면활성제입니다. 세트 구성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청결제하고 케어 제품하고 둘 다 그냥 30% 세일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면은 Y존에 뾰루지가 나는데 이럴 때마다 약국에서 약을 지어 먹어야만이 뾰루지가 없어졌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Y존 클렌저를 씻고 Y존 케어를 바르니까 뾰루지가 사라졌어요. 어머나 세상에 이런 제품이 너무 놀랍고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 제품에 반하고 있어요. 주변인들에게도 소개해주고 있는데 다들 관심 갖고 사용하고 싶다고들 하네요. 제품 짱짱 좋아요. 감사합니다. XI 클렌저로 엉덩이 깊은 골까지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씻어주면 청량감과 기분 좋은 열감이 씻는 것만으로 웬만한 불편함이 사라져서 몸 안에 세포를 깨워주는 느낌이 듭니다. XY 클렌저로 씻고 물기를 톡톡 닦은 후 XY 젤로 팬티 라인 안쪽과 바깥쪽을 부드럽게 발라주면 즉각적인 미백 효과와 옴찔옴찔 속탄력까지 생겨서 자신감과 자존감까지 세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남녀 모두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제대로 리뷰를 써주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님께서 저는 케어 위주로 쓰고 있는데 효과 많이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효과를 보시는구나. 아, 이제는 이제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효과 보실 때가 돼서 이번에 댓글들이 많아서 너무 좋네요. 근데 저희 제품이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쓰면은 좀 다른 제품이랑 다르네 여기 있는데 이거 어쨌든 이게 막 약이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날부터 갑자기 확확 좋아지고 하지는 않는데 대부분의 상품보다는 저희 제품이 빨라요. 맞아요. 내가 주변에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또 제가 이 사업을 하니까 일부러 와가지고서 구매를 해주시는데 전부 한 일주일 뭐 2주일이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거의 디테일하게 설명하거든요. 뭐 자기 와이프가 어땠다는 등 자기 아이가 뭐 중학생인데 어땠다는 등 뭐 자기는 어땠다는 등이 거의 아주 길게 얘기해요.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좋더라 이러면 너 분명히 안 썼지. 와이프는 열심히 써. 질문이요? 저는 바깥쪽만 사용했는데요. 안쪽까지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만약에 안쪽까지 사용하려면 의약외품으로 받아야 되는데 제가 의약외품으로 안 받고 우리가 화장품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를 쓰시라는 말을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안전한 제품입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피네 XY존은 항상 곁에 둬야 하는 제품이에요.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여성의 X존이 pH가 4.5 약산성인데 여성 청결제 제품을 잘못 선택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화학물질이 범벅인 제품으로 X존의 밸런스를 무너뜨려서 여성 건강을 해쳐서 가려움증과 질염이 올 수 있지만 피네는 그런 걱정 안 하시고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뷰플라님이 아주 아이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어떤 계기로 이 제품을 기획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요? 지금은 여러 가지 건강으로 산부인과 가고 그러는 게 아무런지 상식적으로 전부들 장성한 사람들이 됐는데 예전에는 산부인과에 가면 다 무슨 큰 병들이 있는 사람들로 연예인이 또 산부인과 가봐 또 이상한 말이나 그러니까 우리는 산부인과 근처를 갈 수가 없어서 애 낳을 때 외에는 염증도 생길 수 있고 가려움증도 생길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나 막 맨날 좀 끙끙 앓았어요. 그래서 무슨 연예인 아니더라도 나같이 그런 말을 하기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게 너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제가 아주 이 회사를 제가 만나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해 할 수 있어서 좋고요. 우선은 내가 써서 너무 좋아요. 내가 써서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도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자만 쓰는 제품 아닙니다. 남자랑 여자랑 같이 X와 Y가 함께 쓰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뭐 없어요. 그냥 수시로 샤워할 때 아침 저녁 꼭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청결제고요. 씻는 겁니다. 깨끗이 씻으시고 아까 어떤 분 표현하면은 수건으로 톡톡톡톡해서 습기를 없앤 후에 이 케어를 발라주시면은 웬만한 가려움증이나 염증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들어있는 제품들은 일주일에 한 번만 써라, 뭐 두 번만 써라 제한이 있거든요. 이건 천연이기 때문에 횟수가 관계없어요. 댓글창에다가 오늘의 제품과 관계해서 또 여러 댓글들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아이핀에 가지고 여러분 다시 찾아뵙고요. 다음 주에는 뭐가 있었죠? 가바가 금요일이고요. 아, 바디마이 양배추 콘드로이친. 네. 콘드로이친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이번 금요일에 아이핀에 갖고 찾아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